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슈메 잘 나오죠? 이제 경찰명 허가 면제 아주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채용, 그 다음에 간부생 시험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들어가는 또 하나 핵심 포인트 딱 집어들 테니까 이거 꼭 정리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노트 필기 보자. 행정 주체가 있잖아요. 여기는 국가죠. 그러면 여긴 처분청이 있죠. 행정청이 있죠. 처분청이랍니다. 그럼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처분청 명의로 해. 개인 명의. 처분청 명의로 합니다. 어떤 국민에게, 객체, 행정 객체에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 하는 겁니다. 개인, 어떤 개인에게. 바로 권력적자니까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넓게 법규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 뭔가 하명을 내립니다. 볼까? 경차 하명이라 되죠. 행자 하명이라 되고 경차 하명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은 부자기 하명 금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급부하명, 공시니까 달달라 외우세요. 그 다음에 수인하명. 그 하명을 내리면 국민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라는 것은 금지가 생기죠, 금지. 그 다음에 급부 의무가 발생하죠. 수인하명 내림은 수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약간 어렵더라도 설령 다툼이 있어도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다툼이 있어도 일단 공권력의 발동은 따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공정력의 힘이라네. 공정력. 권한인계에서 어떤 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바로 잠정적으로 통용력이 있어. 행정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설령 위법 부당하더라도 따라야 돼 일단은.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근데 이걸 이행하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자, 두 가지 볼까? 그 의무를 이행하면 여기서 끝나요. 법률행위에서 끝나. 근데 이행치 않으면 의무 이행을 안 하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은 뭘 전제로 합니까? 다 같이. 하명이니까 법률행위를 전제로 해야죠. 행정행위를, 법률행위를 전제로 해야죠. 하명을 전제로 해야죠. 근데 의무 위반했다 치자고. 의무 위반. 의무 위반했으면 경찰 벌입니다. 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형벌도 과거 의무 위반한 제재입니다. 근데 강제집행은 네 가지겠죠. 이것도 처음에 잘 나왔죠. 네 가지. 오늘 배울 겁니다, 다. 대집행. 대집행은 대신 집행한다는 거니까, 바로 자기 의무 중에 뭐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비대체적이라는 것은 제3자가 대신할 수 없고, 그 의무 부과받은 사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강제 징수가 있죠? 강제 징수는 돈 문제죠. 급부 의무를 부과했는데, 급부 하명을 부과했는데 이행 안 하면 법 아래에서 바로 강제 징수로 갑니다. 요거는 바로 물을 뭘 전제되냐? 급부 하명, 급부 의무죠. 돈 같은 거, 물품 같은 거 납부하라 할 때, 안할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강제 보겠습니다.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는 구별해야 돼. 요거는 즉시 강제는 앞에 이 내용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직접 강제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절차 없이 한다는 뜻이야. 이건 절차가 있고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건 네 가지 다 돼요.
모든 네 가지 다 될 수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직접강제로 가는 게 더 좋아? 인류 가는 게 더 좋아? 국민에게는 절차 있는 게 좋죠. 정한 내 때 인류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 집행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벌은 원래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게 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강제 집행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집행벌은 강제 집행은 장례입니다. 우리 경찰 주임무가 장례 위원방지입니다. 우리 경찰의 주임무는 뭐야? 서유수에서 위원방지입니다. 직장제도 위원방지입니다. 장례 위원방지.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집행벌, 벌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같지만 요거는 강제 집행 일종이니까 장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장례예요. 요건 두 가지겠어요. 비읍.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시켰는데 이행 안 할 때.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 안 할 때 비읍으로 가는 겁니다. 비읍. 이걸 금전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이라 그래. 이행강제금. 집행부는 이행강제금. 오늘 다 배울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법률적 행위 중에 명령적 행위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믿고 현재 심체 여기까지 있으니까 바로 한 명을 전제해서 쭉 가는데 의무 이행하면 끝나요. 의무 이행하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가. 끝나. 근데 이행 안 할 때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의무 위반은 경찰벌이에요. 행정벌. 근데 직시행진은 이거 이런 거 관계없이 즉시 실력 행사에서 경찰 목적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장례 유봉 차원에서. 따라서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일반 채용 시험에는 요걸 즉시 여기다가 강제 집행은 즉시 강제로 딱 집어넣으면 X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나왔죠. 자, 이게 공식이니까 알아두고 지금부터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명이 뭐고 허가가 뭐고 면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이걸 꼭 숙지해서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된 다음에 나중에 머릿속에 입력했으면 지워도 되고 없애도 됩니다. 첫째, 경찰 하명 보겠습니다. 자, 개념 볼까? 개념이 나와도 그냥 가볍게 봐. 우리 임무가 뭐야, 경찰의 목적은? 경찰의 임무 직무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이죠.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해도 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경찰의 궁극적 임무 목적이니까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해 해도 같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 권력관계, 공무원 내부관계, 징계라든가 직면역 훈령 빼놓고 다 일반 권력관계야. 일반 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하명을 부과하는 것을 경찰명이라고 해. 하명은 특정 하명은 뭐야? 네 가지 중에 어느 건가 부과하는 겁니다. 자기 하명이든 부작위이든 급부하명이든 수리하명이든. 그럼 볼까? 일반 통치권 할 땐 전제는 뭐야?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법 아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송 들어갈 때
쟁성 들어갈 때는 처분이란 말은 뭐냐? 경찰명도 처분이니까 바로 경찰 처분이란 경찰명이란 같은 말이 뭐냐? 구체적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작용을 처분한다 이렇게 된 거야. 요거는 공권력 행사죠. 구체적 법 집행 행위로서 법 아래에서 공권력 행사한 거죠. 좋아, 됐습니다. 그러면 하명은 뭐가 있습니까? 하명에는? 하명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배웠죠? 다 같이. 자기하명, 뭐마라, 부자기하명, 뭐뭐 하지 마라, 급부하명, 금전을 납부하라, 또는 물품을 납부하라, 금전이 일반론적으로 볼 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게, 물품 같은 건 납부할 때 해서 전쟁 동원될 때 뭐 필요할 때, 그건 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순하명,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경찰명은 볼까? 이건 꼭 알아야 돼, 이 정도는. 경찰명은 범일행이냐? 사실행이냐? 다 같이. 범일행이. 범일행이야. 근데 또 살붙여. 범일행위적 조사야. 행제행위다. 그럼 줄여볼까? 행제행위는 범일행위야, 그냥. 범일행위적 행정이다. 근데 범죄 행정인데 이쪽에 명령적 행정이냐? 형성적 행정이냐? 자, 공무원의 임명 같은 것은 형성적이지만 명령적 위로 가야죠? 형성적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무조건 요구하는 거야. 하명과 면제만 나온다면 요구하는 거야. 명령적 행정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 경찰 하명은 적법 요건이냐? 유효 요건이냐? 처음에 나온다면 많이 나오죠. 적법 요건입니다. 유효 요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야?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OX야? X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권이 아니고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적법요건을 위반하면 뭐야? 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법이 되겠죠. 따라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재가 되는 거죠. 제재. 강제 집행 들어가든지 그럼 과거 의무 위반에선 경찰보에 들어가든지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재. 알았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볼까? 경찰 하명은 자, 행정이 공무원이 부과했어. 누구한테? 갑에게. 그럼 경찰 하명의 효력은 갑에만 귀속인력이 있습니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까? 제3자 효력 없죠. 너 오늘 볼까? 야, 이렇게 연결했어. 경찰 하명 말고 그냥 행정 하명 보자. 갑, 너 군대 와. 라고 이병 2시 날아왔어. 그럼 승현이가 가야 돼? 갑이 가야 돼? 갑. 갑 이외에 제3자의 효력이 영향 없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입법한 경찰 하명 구제수단은 구제는 두 가지죠. 행정심판 대상도 될 수 있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 최근에 또한. 그런데 볼까? 7번. 부당한 경찰 함의입니다. 구제수단은 유일하게 뭐한 가지? 행정심판만 됩니다. 왜? 심판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까지. 소속은 사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소속은 법 위반한 것만. 됐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적법한 하명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이건 피해가 뭐냐? 특별희생 받았을 때, 특별희생. 감수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 받으면 적법한 조치에 대해서 뭐 한다? 다 같이 손실 보상한다. 피해를 받는데 당연히 감수하는 범주라면 손실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특별한 희생, 그 감수받는 범위 이외를 초과했을 때는 특별희생에 대해서 손실보상한다. 자, 그럼 하명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명이란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해, 경찰 목적이 뭐야? 사회 공공기관과 지출을 위해 이렇게 나와도 맞춰야 돼. 이것만 외웠다가 말 바꾸면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 일반 권력관계, 일반 통치권 의거에서 개인에게 특정한 자기든 부자기든 급부든 수위든 의무를 명하는 행정을 말한다. 성질. 경찰 하명은 법률적 행정이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인 경찰 강제와 구별되죠. 그 다음에 2번. 경찰 하명은 명령적 행정이다. 따라서 형성정지와 구별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경찰은 법률적 행정으로서 준법적 행정과 다릅니다. 원래 준법적 행위는 야, 합격 주먹, 확인, 합격 확인, 당신은 몇 년부터 당선했다. 국민들이 투표했어. 몇대 국회의원, 어디 지역에 국회의원 당선 확정됐다 이러면 이게 확인이야. 그럼 문서로 해야 돼? 구두로 해야 돼? 문서 같은 거, 요식행위지. 일정한 양식이 와야죠. 근데 의사표시는 꼭 서면을 해야 됩니까? 구두도 됩니까? 구두도 돼, 방송도 돼. 아, 경기도 한번 차량 이동하세요. 이것도 의사표시죠. 또는 서면으로 차, 주정차 금지구역 하면 곧바로 단속하는 거, 거기다 딱지 붙이죠, 스티커. 차 이동하세요. 30분 이내에 절차해서 안 하면 그때 레카차 켜내갑니다. 좋아. 의사표시는 바로 서면에 대고 구두쇠 대고 땅에 어때? 여기에 뻘겋게 이거 뻘긋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노란 건데 뻘긋이에 어때? 학교 어린이들 초등학교 중학 유치원 했는데 30km 이렇게 써놨죠. 의사표시죠. 몇 킬로 가라는 거야? 30km. 이거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의사표시 위반한 겁니다. 이게 하명이야. 법률행위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률행위는 분류식행위지만 준법적인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같은 거, 발명 특허 같은 거 했던 거 이런 것들 있습니다만은 여름 시험법인 벗어났습니다. 종류 보겠습니다. 경찰명의 종류는 네 가지인데 자기혜명, 자기는 적극적으로 보면 하라는 겁니다. 하라. 적극적이죠. 왜? 주먹. 자, 오늘 또 배웁니다. 국어 시간 지난 앞에서 본 것처럼 긍정이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야? 적극적. 부정은 소극적. 있어야 한다. 적극적. 없어야 한다. 소극적. 사전 적극적. 사후 소극적. 뭐뭐하라. 적극적. 하지 말라. 소극적. 따라서 하라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때요? 사람 죽었으면 원래 미프양속에도 있지만 이게 관습법도 있지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사체 발행 경우 이름은. 지가 혼자 매장하면 어떻게 형법 시간에 보여주지만. 이거 있어. 분명 뭐 매장 뭐 의식 이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 형법에도. 일단 화재 방에서 소방 또는 경찰 신속과 통제 의무 좋습니다. 다음 부작위 의무가 금지죠.
이건 소극적이죠.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극장 내에서 담배 피래? 피우 말래. 흡연 금지. 부패식 판매하지 말라 해죠. 청소년에서 주류 판매하지 말라 해죠. 좋습니다. 급발명은 돈 같은 겁니다. 좋아. 급발명은 금전. 물품은 전시, 사변 이래 준하는 경우가 평상시는 금전만 하시면 돼. 예, 근데 면허 시험 볼 때 수수료 납부는 빚이죠? 돈, 거기다 뭘 찍습니까? 보통 수수료 납부 직접 합니까? 우표 같은 거 비슷한 거 사가지고 붙입니까? 그거 사가지고 붙이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무상수거는 뭐야? 가령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든가 이때 음식 같은 거 그 문제 이 소지가 있으면 무상 이거 걷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 좋습니다. 수요를 한번 해볼까? 이는 자신의 신체 재산에 가여 사실상 침해에 대해 한 거지 말고 받아들여라. 왜? 적법한 공권력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라 이게 의무를 명하는 건데 멍하는 거 뭐 오타 뭘 멍해? 오타야 오타. 멍이 아니라 명하는 거. 아우 나도 놀랐네. 멍하네. 예컨대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극장에 출입할 때 극장주가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좋습니다. 4번 하명 효과 보겠습니다. 자, 행정은 하명을 부과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효과가 의무가 발생하죠. 즉 내용에 따라 수명자에게는 자기 의무, 부자의 의무, 급부, 수면허가 발생한다. 그 뜻이고 이번도 시험에 나왔죠. 2019년도 일반 체육에 나왔습니다. 하명은 행직의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지 제3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부과했으니까 행정에만 의무 책임집니다. 알았습니까? 효과도 보자. 자, 아까 했습니다. 무효야 유효야? 유효. 적법권이니까 하명에 위반한 그 법률의 효과는 영향, 직접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벌, 제재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맥주를 팔았다. 그 영업정지니까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거죠. 적법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처벌만 제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 호프집 맥주에게는 법률에게는 효력이 영향 없습니다. 먹고 난 걸 어떻게 토해냅니까? 원상복귀 안 되죠. 좋습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명의 위반의 효과 볼까? 두 가지겠죠. 잘 알아야 돼. 의무 불행인 강제 집행이죠. 자, 행정관측이 경찰관청이 바로 법안에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 불행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써놓고 강제 집행은 장량하여 위헌 방지. 의무 위반은 벌이죠. 과거니까. 그래서 의무 위반은 경찰벌이 관행해진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막 이렇게 학원가에서 선생님들이 막 얘기했는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음 하명에 대한 구제 보겠습니다. 적법한 경찰 하명은 있어봤자 뭐가 있어? 특별생 손실 그렇죠. 특별생 손실 부상 청구가 인정된다. 원래는 안 돼. 적법 행위니까. 그러나 그 수인 한도를 초과해서 특별한 희생을 받았을 때 알았습니까? 그 다음 위법 부당한 볼까? 위법한 것은 법 위반한 거니까 심판도 되고 소송도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됩니다. 소송과 손해배상은 사법부에서 하는 건 위법만 심판은 위법과 뭐가 있다 해서 부당도 그래서 부당한 경찰은 심판만 되는 겁니다. 잘 써놨죠? 다음 허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2012년도 이전엔 빈출이 있지만 그도가 안 나오다가 2013년도 3차 나왔고 2014년도도 유사하게 하명이 나왔고 막 계속 나옵니다. 자, 허가 보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살 붙이면 돼. 자, 하명은 네 가지 있는데 자기명, 그러면 국민은 자기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요. 부자기명 내리면
국민은 부작위, 즉 금지 의무가 발생했죠. 급밤의 내림은 급부 의무가 발생하죠. 시인함이 내리면 시인 의무가 발생하죠. 좋습니다. 그럼 허가는 어디냐 볼까? 경찰관은 자 하지마 금지했던 거 이걸 특정 경우에 법에 의해서 특정의 부작위를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허가죠. 반면 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자기와 급부와 수인 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특정한 경우에 법 아래에서 해제시켜주는 것이 뭐냐? 면제입니다. 경찰이면 경찰 면제, 행직이면 행직 면제지 뭐. 다시 한번 하명은 의무를 부과시킨 거고 허가 면제는 뭔가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허가란 것은 하지마 했던 걸 해도 좋아. 적법하게 해도 좋아. 라고 허가시켜주는 것이고 면제는 나머지 세 가지 자기 급부 수인을 특정한 게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둘 다 공통은 허가와 면제는 해제는 공통이지만 대상이 다르죠. 허가에 대해서는 부작위 면제 대상은 나머지 세 가지 됐죠? 그럼 허가 해제 받으면 기분 좋아 나빠? 좋죠. 이걸 수익자 행적이라 그래. 이익을 준다. 하명은 수익적이야 침익적이야? 침익적이죠. 의무 부담 주는 거니까 부담을 주니까 침익적 행정이 행정이 법안에서 특정인 국민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면제와 허가는 수익적 행정이 이익을 준다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났으면 허가의 개념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 봐. 경찰관 개념 볼까? 사회 공국이 아닌 것 지켜줘야 되고 경찰 목적 다 쓰는 거예요. 일반 통치권에 이거 그럼 일반 통치권은 마음대로요. 통치권은 법 아래서 한다 해서 법 아래서 이건 당연한 거 쓴 거야. 국민에게 개인에게도 되고 국민에게 또는 개인에게 뭐를 부과된 부작위 하명을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경찰 목적 따스로 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해 국민에게 즉 개인에게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허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허가를 하지 말고 행정 허가를 보면 좋아. 어때? 노래방 영업허가 신청하면 좋아해도 좋아. 왜? 다 따져봤겠죠. 거기가 학교 주변 학습권 침해 지역이냐 주거 공간 지역이냐 이런 걸 따져갖고 괜찮다라고 하면 허가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것만 하시면 돼. 부작위 금지를 해제시키는 거다. 이것만 하시면 되죠. 이게 시험에 나오면 끝났죠. 두 번째 그럼 허가는 길게 써볼까 그냥 법령이요 사실행이다 같이 법령이다 나올 수 있나 법령이요 사실행이야 법령이 사실행이 그것밖에 없어 강제집행 취강제 그럼 법령이죠 살붙여 법령이죠 법령이는 뭐라 그래 줄여서 행정이야 앞으로 행정이 나오면 이게 법령이야 이거 줄여 이거 없어도 행정이 범죄 행정이 중에서 명령죄야 형성직이야 명령직이지 명령적 행정이다 왜 명령적이냐 하명에서 시작돼서
요걸 특정해 해줘주는 거니까 하명의 자식들이야. 다 파는 거야. 하명의 명령죄니까 이것도 명령죄 중이다.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허가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행정이 만약에 행정이 어떤 사람에게 법에서 법 아래에서 어떤 금지 부작위를 해제시켜주면 요 특정 것만 해제되는 것이지 모든 법에 있는 걸 해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경찰로 예를 들면 약간 뭐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럼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원법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영업 금지 의무가 있죠. 배웠잖아. 직무전념의무에서 뭐가 있어? 파생되는 게 겸업금지 의무는 소속기관장 허가받아서 예외적으로 할수 있지만 영업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말해 옛날에 볼까요? 그러면 옛날에 경찰과 보겠습니다. 야간투행금지가 있었죠? 지금 없지만 야간투행금지는 전시사변 이에 출연한 경우에 더불어 사는 질서를 유지해서 야간에 통행하지 말아라 한 겁니다. 전두환 정권 때 있었죠. 그럼 야간 투행 금지 시켰으면 그걸 해제시킬 수도 있고 야간에 투행도 좋다. 그럼 영업 금지 같은 것도 해제된 겁니까? 야간 투행만 해제된 겁니까? 야간 투행만 해제된 것이지 모든 법에 금지된 걸 해제시켜주는 건 아니다. 이해되셨나? 이해되셨냐고? 어디 보냐면 봐. 허가요건 볼까? 177페이지 대괄호 3번 보자. 허가는 당의 별표, 당의 허가가 정하고 있는 금지만 해제해줄 뿐, 다른 모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됐나? 왜 말들이 없어? 이해되시지? 가령 야간 통행 금지시키는 걸 야간엔 통행도 좋다라고 해제됐어. 그럼 그것만 당의 행위만 금지가 해제된 것이지. 뭐 영업금지 같은 거 국권부서 영리 금지문까지 해제해 줄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 효력에 볼까? 이걸 됐고요. 두 번째 볼까? 허가 내준 것은 권리 설정해 놓은 겁니까?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겁니까? 권리 회복시켜 주는 거야. 자연적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명령정지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한 것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제한했던 것을 특정하게 해제시키는 겁니다. 어때? 야간투행금지 보자. 야간투행금지 이동의 자유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법 아래에서 야간투행 금지했던 것을 이제 야간에 통행해도 사회질서가 회복되니까 괜찮다 할때 모든 이때는 불투표 다수인 게 해제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해주지만.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좋아. 권리소정은 형성적인 공무원 특허, 공무원 임용, 그 다음에 인가 대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권리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읽어보면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거니까 권리라래. 당연한 권리야. 타고난 권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권리기 때문에 권리란 말을 안 써. 반사적이야. 그래서 재량권의 영유수칙이론 배웠잖아. 또는 띠또팡이를 배웠고 무하자 재량수칙은 배웠잖아. 봐, 주먹. 이런 걸 어려워하지 마. 보자, 봐. 왜 어려울까? 왜 이런 걸 어려울까? 자, 보자. 주먹. 자연적 자유가 뭐냐? 이 자연적 자유는 권리라는 게 당연히 포함된 거야. 우리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동자가 있는 거야. 다만 문명이 발달되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을 위해서 제한 요소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영업허가, 영업도 자연적 자유야. 원래 먹고 사는 거 옛날부터 없었습니까? 조선시대도 뭐 했지만 허가 안 내줄 뿐이지 넘어가고. 근데 더불어 사는 사람을 볼까? 노래방 단란주면 아무데나 막 하면
더불어 산 사람이니까 깨지잖아. 학습권. 주거, 평온. 그래서 자연적 자유 권리를 만약에 금지했던 것을 A가 허가받으면 권리가 아니야. A의 권리가 아니야. 대한민국 5천만 명 누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 누릴 수 있는 반사적이야. 얘가 권리라면 얘만 허가받고 더 이상 못 받겠네. 노래방 허가 났다 치자고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어디가 허가 났어, 노래방 허가가? 그럼 노래방 허가 났으면 옆에 누가 노래방 또 허가 신청했고 허가 났어. 근데 영업이 잘안 돼, 걔 때문에. 그럼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허가받는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뿐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때? 노래방이 한 군데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효력이. 노래방 가는데 술 먹고 친구들하고 으쌰으쌰하고 2차, 1차 술 먹고 2차 먹고 노래방 가는데 택시 해갖고 노래방 그 밀집 장소 알려주세요 이래지. 쫙 변두리는데 노래방 갑니까? 노래방 술집은 모여있으면 유흥가는 모여있을수록 혜택이 많아. 장사 잘 돼, 오히려. 저 변두리 노래방 안 가. 노래방 가래 이러면 딱 어디? 내 동네 어디다는가? 글로 가잖아. 그러니까 노래방 옆에 있다 해서 그렇게 모여있으면 오히려 장사 잘 되는데, 옆에 있으니까 단둘이 가서 윗딴 데다가 내가 노래방 허가 받아갖고 해야지. 미친 사람이죠. 좋아. 다시 한번. 허가는 권리 설정이야. 반사적이야. 반사적. 자연적 자유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금지시켰던 것을 특정국에 해제시켜주는 거야. 한번 따라봐. 명령적 인지는 자연적 자유를 금지했던 것을 특정국에 해제시키는 거. 면제도 자연적 자유를 어떤 제한시켰던 것을 특정국에 해제시키는 거고, 면제도. 형성적은 권리 설정해주는 거야. 좋아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무허가 행위는 똑같죠. 이건 적보 요건이야? 유효건이야? 적보 요건이지. 무허가 행위도 단수때도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이해되셨나? 좋아. 적보 요건이다. 유효건이 아니다. 처음에 많이 나와. 자, 봐. 내가 음식 팔았어. 거리에 여기, 야, 노랑진 가게 같은 데 가면 거리에 지금 많이 없어졌더라고, 정화. 옛날에 보면 노량진 가 상가에 보면 수험생도 많잖아. 그 도로가에 거기서 뭐 파는 거 많잖아요. 맛있어, 그것도 길거리 음식이. 뭐 가서 뭐 어묵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뭐라 그래? 이거 빵 안에 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갖고 파는 것들 많잖아요. 거기 무허가 음식점이야. 거기서 먹었어. 법률행위죠. 무효입니까? 그냥 유효입니까? 유효해. 다만 적보욕구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 철거하거나 어떤 뭘 부과하는 겁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됐고요. 면제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경찰 면제는 뭐라 써, 선생님이? 자, 함행 중에 네 가지 중에 부작위만 금지했던 것을 해제시키는 허가고 나머지 세 가지를 해제시키는 것이 면제다. 이거 마시면 돼. 수익적이죠, 이것도.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럼 읽어볼게. 경찰 면제는 맘대로 한게 아니야. 법규가서 법령, 법규, 법 이래도 돼. 법규 나와도 좋고 법만 나와도 좋고.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자기 급부 수임을 특정해 해제시키는 거죠. 부작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제 허가는 특정 경우에 의무를 해제하는 점에서 같으나 써놓고 수익적 행정이죠. 이익을 주니까 수익적 행정이. 그러나 허가는 부작위, 즉 금지를 해제해야 되고 면제는 나머지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아. 그럼 경찰 강제는 여러분들 10분 하신 다음에 강제 들어갑니다. 요즘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 일반 채용과. 그다음에 간부수용 시험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반 채용 학생들이 어려워해. 그래서 행정법을 걔들은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낯설는데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게 쉬울 거야. 그래서 경찰 수험생 일반 채용도
바로 행주볼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경희 특채 이런 애들이 그 쉬울 겁니다만은 자 좋습니다. 그럼 10분만 쉬겠습니다.